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서울 옥상이에요. 오늘은 카네이션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네이션 화분에서 10cm 정도 크기로 가지를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가지 4개를 10cm 크기로 잘라왔어요. 밑에 잎들을 떼어내고 삽수를 준비해 줍니다. 준비한 삽수를 물에 1시간 정도 담궈 줍니다. 거름기가 없는 배양토 화분에 삽수를 꽂고 물을 주시고 그늘에 두시면 한 달 정도 지나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분들은 작년 봄에 삽목해서 꽃을 피웠던 카네이션 화분들이에요. 삽목한 화분 안에서도 마르거나 물러서 죽은 가지들이 있고요. 총 6개의 화분 중에서 1년 넘게 살아남은 화분은 3개예요. 제가 카네이션을 키워보니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평소에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구독자님들도 카네이션 삽목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